안녕하세요. 포석부의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로그 값이, 어떤 로그가 의미가 있다는 얘기는 그게 어떤 의미 있는 실수가 된다는 얘기인데, 그쵸? 로그 성립 요건이지. 빛과 진수 조건. 하여튼 그 의미 있는 실수가 되는 순간에, 근데 그게 그냥 실수가 아니라 지금처럼 문제에서 자연수가 될 때, 자연수. 그쵸? 로그 덩어리 값이 어떤 자연수가 될 때, 이걸 만족하는 실수 x의 개수가 6개래. 이게 조건이야. 6개일 때 모든 자연수 a가 이런 상태가 되는 자연수 A 값은 몇 개냐? 이걸 묻고 있어요. 그쵸? 됐습니까? 자, 수학에서 주로 묻는 것들은 항상 매우 그 수능 수학 포함해서 수학 전반에서 가장 관심있게 묻는 게 함수 이래로, 함수 이후부터는요, 관계와 변화야. 뭐라고요? 관계, 변화. 그러니까 어떤 관계나 변화를 식으로 나타낸다고, 관계식. 관계식이 주어지고요. 그 다음에 함수가 뭡니까? 규칙적인 변화지. 변화. 그 변화된 상태를 잘 파악하고 있는가? 그래서 문제에서 묻는 거는, 자, 관계식 보고서요. 그 다음에 변화를 잘 파악하고 있는가? 그래서 어떤 특정한 상태, 최대인 상태, 최소인 상태, 어떤 특정한 함수값 나오는 상태, 그 상태값을 묻는 거라고. 대부분의 문제들이.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똑같이 독해한 다음에 아무것도 아니야. 해당하는 2차 함수의 그래프의 함수값의 상태만 잘 알고 있다면은요, 매우 쉽게 풀리는 문제. 문제는 다음 같아요. 자, 이거 equal n 놓을 수 있죠? 이 로그 값이 어떤 자연수 n이라고 하는 자연수가 된대요. 따라서 솔브 하기를, 일단 저 상태에서요, 일단 밑 2가 돌아갑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다음 같이 이제 마이너스 x고 다음에 플러스 ax 플러스 4 라고 하는 위로 볼록인 2차 식이 있어요. 그래서 2차 함수가 있는데 요 놈이 2의 n승이 되겠죠? 그래서 2의 n승인데 이게 자연수니까 선생님이 요 놈을 fx 할 거야, fx? 누구를? 일단 요 2차 함수요. 위로 볼 2차 함수를 fx 노란색으로. 이쪽으로 와봐. 한마디로 요 놈이 지금 fx라고. 그리고 이 fx는요, 0보단 커야겠죠. 그쵸? 왜? 진수 자리에 있으니까 0보다 커. 그러니까 여기 있던 y값, 함수값들이 0보다 큰 범위에서만 의미가 있는 거야. 자, 그런 상태에서요. 그러면은 이 값이 위로 볼록이, 우리가 알고 있잖아. 위로 볼록이고요. 언제가 최대가 되지? 2차 함수는 당연히 대칭축. 대칭축에서 꼭지점 최대가 나오잖아. 그러니까 위로 볼록이니까는요, 변화를 어떻게 해요? 위로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고 그건 가능한데, 하여튼 마이너스 무한대로 y값은 쭉 떨어지는 거랑 상태는 똑같은 거고, 변화되는 핵심은요 누구야? 마이너스 위로 볼록이니까 최대값, 그놈이 어디에 위치하는가, 이게 핵심인 거지. 그치? 항상 그게 핵심인 거야. 그러니까 2차 함수의 변화를 다 알고 있다면 이제 n이 자연수니까요, 넣어볼까요? n이 1이면요 2요. 한마디로 2가 됐다는 얘기는, 자, 포마 함수와 방정식과 부등식 관계, y값이 2가 될 때 x값은 뭐니? 그걸 묻고 있는 거야. 그래? x값 n이 2면은요 이게 될 수 있는 거, 이런 거잖아. 써볼까요? 네. n이 1이면 2, 4, 8, 16, 32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기 있던 fxy값이요, y값이 저기까지, y값이 쉐렛 여기까지 날아가서 이런 놈들이 될 때 그때 x값은 뭐니? 그걸 묻고 있는 거라고. 그게 관계지. 근데 그 만족하는 x의 개수가 6개다, 이렇게 돼서 6개. 6개가 될 때 그걸 만족하는 또 모든 자연수 a값이 3이니까, 아, 곱이구나. 곱. 그쵸? 어쨌든 2차 함수요, 형태가 지금 위로 볼록이야. 이렇게 생기면 어찌? 이렇게. 그쵸? 여기에 x축이 있다고 할까? x축. 이렇게.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fx는 0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x축 아래는 의미가 없어요. 빵꾸뻥. x축 아래는 의미가 없다. 이런 상태인데 핵심은 지금 어디라고요? 자, 핵심은 여기 있던 요놈, 여기 있던 꼭지점. 왜? 어차피 위로 볼록이니까 얘가 어디에 위치하냐에 따라서요 fx 값들이 어디 지점을 지날 것인가 결정되는 것이잖아. 그러니까 여기 fx 값들은 한마디로 y 값이 이렇게 될 때 그때 x 값이 뭐냐를 보는 거고, 그것이 지금 6개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자, 주목. 얘는요 0일 때 함수값이요. 함수가 fx가 2일 때요? 2일 때는요, 쉐렛! 이렇게 상수함수 그룹으로 나오죠? 2일 때, 이때, 그쵸? 2일 때. 그때는요, 만족하는 fxy가 2일 때 그때 x값은 뭐니? 두 개가 떨어져요. 한 개, 빵, 두 개. 두 개 떨어져요, 이렇게. 이해 갔죠? 이런 걸 넣어주면은요, x 넣어주면 2가 되겠고, 만족하는 실수는 fx가 요 값이 2가 되는 것, 함수값이 2가 되는 건요, 또랑 두 개가 나타난다. 다음. 그러면 만족한 x가 6개일 때를 원하는 거니까 4일 때요? 4일 때는요, 쉐라 이렇게 해야죠. 4일 때에도 봐.
fxy값 함수값이 4가 될 때 x값이 몇 개? 두 개가 떨어져야 돼요. 이렇게 두 개가 더 떨어져야 돼. 그래봤자 몇 개 이제? 하나, 둘, 세 개, 네 개째 떨어져. 네 개째. 근데 몇 개를 원해 지금? 저걸 만족하는 실수로 여섯 개인 걸 원하는 거니까 하나 더 가야겠네요. 저 있던 fx가 얼마였지? 이번에 y값이 팔릴 때, 팔릴 때 x값은 뭐니? 팔릴 때요? 쉐랏? 이렇게 팔릴 때 더 가야 돼. 팔릴 때 함수 긁어주면 이때 이런 것들 넣어주면 늘 이때 이런 걸 넣어주면 이거 세모할까? 이런 걸 넣어주면 8 나오잖아요. 8 나오잖아요. X에다 이걸 넣으면 8 나오죠. 그러면은 만족하는 거지. 2의 3승 자연수 만족하는 거지. 그치? 이해 갔어? 이때까지가 딱 몇 개입니까? 예, 이때가 우리가 말한 6개일 때요. 다음 16일 때는요. 그러니까 16이 이런 데 지나면 안 돼. 안 된다고. 그러면 만족하는 게 또 나타나면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지나가 버리면은 만족하는 X가 8개가 나와 버리잖아. 이해 갔나? 따라 16은요. 어디? 예. 저 위쪽에 쉐라 이렇게 간다르바 구름 위에 저 구름 위에 위쪽에 있어. 위쪽에 이 상태가 우리가 원하는 예 여기다 2의 n승 요놈이요 248값 y가 2차함수의 함수값이 248 여기까지 걸려가지고서 역상 떨어지는 것 이해 갔나? 자 변화 x는 꼭점에 있고요. 그러면 어떤 상태가 기준이 될까? 항상 봐 이 구간 범위 내에서 우리가 정답을 찾는 건데 항상 경계는요. 봐. 균형 상태. 등식이 깨지면은 부등식인 거야. 균형이 깨지면 부등식. 따라서 이 상태를 만족하는 건 좋은데 그럼 언제요? 이 꼭점을 이동시켜봐. 언제? 아 요놈이요. 요런 식으로 될 때 요런 식으로 되면은 이때 딱 접하는 순간에는요. 봐. 교점이 두 개 팔릴 때 한 개니까 일단 다섯 개밖에 안 되잖아. 만족하는 x의 개수가 몇 개? 다섯 개밖에 안 되지. 그러니까 요 상태보다는 굵게 해줄게. 파란색으로. 요 상태. 요 상태가 딱 기준이야. 요 상태보다는 좀 더 위로 올라가야겠어요. 이해 갔죠? 왜 이때는 교점이 다섯 개밖에 안 나오니까. 또 어떤 상태? 여기 16에 접하는 상태죠. 쉐랏 이렇게 접하는 상태. 여기 접하는 상태인데 봐봐 이제. 둘렛 여섯 일곱 개가 나오니까요. 이거보다는 약간 아래로 내려와야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상태 딱 기준되는 지점은 여기 있던 파란색 요 지점과 흰색 이 지점. 땡 끝났네. 항상 관계와 변화를 파악하면서 특정한 상태를 묶고 있는 거야. 이때 대충축 얼마입니까? 축의 방식 2a분의 마이너스 b 2분의 여기는 x equal 2분의 a가 꼭지점의 x좌표이자 대충축 2분의 1로 쓸 때 얼마입니까? 8 나올 때 그때 a값 요때가 궁금한 거지. 요때 자 2분의 1 쌍용 대입해주면 얼마? f2분의 a는 마이너스 4분의 a제곱 산수만 남았다 이제 다 왔어. 또 어떻게 해요? 2분의 또 a제곱 플러스 4니까 정리 항상 f2분의 a는요 4분의 a제곱 플러스 얼마 4 나와요. 이 값이 얼마일 때? 빠라밤빠밤 8일 때 딱 꼭지점에 최대값이 8에 걸릴 때 그때가 기준이잖아. 너 어떻게 해요? 4가 되겠고 16이요 a제곱 16이니까 a는 4 나오네. 요때는 얼마? 요때가 a가 4일 때라고. a가 4일 때 딱 이 참수가 꼭지점이 8에 딱 최대값 걸리면서요 교점 5개 떨어져. 다음에 요 값이 얼마일 때 이제? 요 값이 16일 때요. 16일 때 16 넣어주고 똑같으니까 넘기면 12 넘기면 12고요. 4배 해주면 48 나오나요? 루트 48 이때는 A가 루트 얼마 48일 때 그때 딱 이 상태라고.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건요 이 상태 있을 때 사이에 이때 있을 때에 여기 있던 노란색 그래프처럼 되면서 원하는 만족하는 예 쌍이 X값이 하나 둘 셋 쌍 나와서 여섯 개 되는 거 있죠? 이 상태니까 요 값과 요 값 사이다. 따라서 아까 균형인 상태가 A가 4보단 더 커야 돼요. 그죠? 얼마나 작아야 돼? 루트 40보다 작아야 돼. 근데 문제에서 뭘 물었습니까? 만족하는 모든 자연수니까요. 4보다 크죠? 5부터 출발해서 얘는 66에 36, 77에 40 그러니까 6점 블라블라 6점 블라블라 작은 거니까 A는요 5하고 6만 들어가겠네. 따라서 A는 5 또는 6이 되겠고 이걸 뭐하래? 곱하래. 곱하래. 정답 빰빰 32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돌아와서 문제를 이 참수의 변화, 이 참수의 식을 알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묻고자 하는 상황 딱 이 상황이야. 2의 n승, 저 있던 이 참수의 함수값이 2의 n승에 걸리는 x값이 6개가 있다 이런 이야기지. 그러니까 n이 자연수니까 2, 4, 8, 10이 나가는데 위로 볼록이면서 걸리기 시작할 때가 2일 때와 함수값이 2일 때와 4일 때와 8일 때와 16일 때와 31일 때와 이렇게 나가는 거잖아. 그쵸? 근데 우리가 원했던 건 6개니까 어떤 상태? 2, 4, 8로 이렇게 놀아서 이 상태가 우리가 찾는 만족하는 상태가 되겠고 그럼 경계
부등식은 항상 경계 등운 상태가 8일 때와 16일 때 등운은 띠킹, 등운은 띠킹. 8일 때 아, 이때 값보다 좀 더 커야 되겠고요. 16일 때 값보다 약간 작아야겠다. 8일 때 A값 구해 주시고요. 언제? 꼭지점 대칭축 2분의 2 집어 넣고요. 그때 8일 때의 A값 요 함수값이 16일 때 A값 구해서 그 사이에 있는 A 자연수 체크해 주면 정답. 이해 갔나?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